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태초캠입니다. 예, 오늘은 51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예문들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There is no knowing what may happe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 돼요. There is no ing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ing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There is no ing, 이 동명사 이 관용적인 표현을요, to 부정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가주어를 써서 It is impossible.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번을 일단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There is no knowing.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를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예, 뒤에 나와 있는 what may happen이에요. 그쵸? 예,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 그쵸? 무엇이 발생할지. 이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to 부정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impossible 써주고, 그쵸? 예, 그런 다음에 to know 하고, 뒤에는 what may happen을 쭉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It is no use 또는 good crying over spilt milk죠. 예, 이거는 이제 거의 속담인데, 아, 일단 이것도 정리를 하면은요, it is no use ing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뭐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use나 굿이, 이게, use는 이게 이용, 그쵸? 활용, 뭐 이런 뜻이 있고, 굿이 소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겁니까? crying, 우는 거죠. 어디 위에서? spilt milk. 바로 이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예, 이제 운다고 해서 예, 그것이 소용없다. 뭐뭐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얘도 투부정사 표현으로 좀 바꿔서 쓰게 되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요? It is of no u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of no use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투 다음에 여기는 cry가 오겠죠? cry over spilt mil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소용없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이 표현이에요. I couldn't help 다음에, 원래 여러분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다고 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help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올 때는요. 이때 help는 피하다의 뜻이에요. 피하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할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웃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즉,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의 얼굴을 보고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같은 표현들 좀 정리를 몇 가지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3번에 쓰여 있는 cannot help 다음에 ing를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으로 cannot but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것도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수 없다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요. 아, 물론 이 can not but 사이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help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choos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원형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죠? 그거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를 취하는 표현이 있는데,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때 이 but은 앞에 이 but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외하고 해요. to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세 가지 표현이 다 무슨 뜻이에요? 예, 요거 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세 가지가. 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feel like ing죠. feel like ing는 ing 하고 싶다예요. 그쵸? 예, 그래서 dining out 하면 외식하다죠.
This evening, 그렇죠? 오늘 밤에는 나는 외식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투부정사 표현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feel inclined 투부정사가 있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feel inclined 투부정사 이것도 뭐뭐 하고 싶다가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There is no ing죠. 예, 이거는 ing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죠. 자, standing 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는 거죠. 그렇죠? In this life예요. 이번 삶에서, 이 인생에서, 이 삶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One must advance, 앞으로 전진하던가 또는 fall back, 물러나다죠. 예, 물러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It is no use ing죠. 예,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소용없다죠. 그런데 ing를 행하는 주체를 여기다 이렇게 써준 거죠. 그녀가 trying to 하는 것은 소용없다예요. 그녀가 뭘 trying to 합니까? tempt me. 나를 유혹하려고 그녀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trying to tempt me를 하는 사람은 허리다. 그녀가 나를 유혹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7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t is no good making an excuse for 해요. 자, make an excuse for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변명하다 입니다. 뭐뭐에 대해 변명하다. 그렇죠? 예, 변명하다. 형광펜으로 좀 칠할까요? 예, making an excuse for 하게 되면 뭐뭇에 대해서 변명하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도 어떻다? 소용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It is no good도 되고 use도 되죠. use도. 예. 자, 그 다음 8번에 cannot help ing죠. 예, 그래서 ing 할 수밖에 없다. ing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orming some opinion이죠. form opinion 하게 되면은 무언가 의견을 갖다예요. 자, 우리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죠. 그쵸? 어떤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요. 뭐에 대한? 바로 한 사람의 캐릭터. 캐릭터는 뭐예요? 성격이죠. 어떤 사람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부터? From his dress죠. 옷으로부터. 그쵸?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겉모습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이해할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차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그쵸?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정갈한 옷을 입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으로부터, 드레스로부터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는 것, 의견을 갖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9번 보시면은 feel like ing가 또 나왔네요. 뭐뭐 하고 싶다죠? 예, 울고 싶다요. 예, 그쵸? 예, 뭐 할 때? at the sight of는 뭐뭇을 볼 때 정도가 됩니다. 내 엄마를 보자 또는 내 엄마를 봤을 때 나는 울고 싶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자, the person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who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서 끊어줘야겠죠. 컨트롤까지, 그죠? 자, 그래서 자제심이죠. 셀프 컨트롤 하게 되면 자제심이 없는 사람은 그쵸? will eat, 먹을 거래요. 뭘 먹습니까? 뭘 먹어요? what he feels like eating이죠. 여러분, feel like ing가 나왔네요. 그죠? 뭐뭐 하고 싶다죠. 그가 먹고 싶은 것을, 그쵸?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거래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먹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마실 거래요. 자, will eat가 동사 1번, 그리고 will drink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뭘 마실 겁니까? what he feels like drinking. 그가 마시고 싶은 것, 그쵸? 예, 이것을 마실 거래요. 자, 그 다음에 no matter how죠. no matter how harmful the thing is예요. no matter how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그쵸? 얼마나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해롭든지 간에 그쵸? 노메로 다음에 의문사로 하면 양보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해로울지라도 그쵸? 얼마나 해롭든지 간에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제심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There is no ing예요. There is no ing는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죠. The fact예요.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자, 그 사실의 동격의 대절이 나왔죠. 예, 동격의 대절 어디까지예요? 쭉 가져갔고, 예, 이게 엄청 길게 돼 있네요, 그죠? 예, 이 전체가 다 지금 이 대절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사실은 뭡니까? 바로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바로 서구 문명이죠. 예, 누구를 포함해요?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서구 문명이 컨프런트요, 직면했대요. 자, 뭐를 직면했습니까? 나롯니가 보이고 저 뒤에 보니까 벗이 보이죠? 예, 올쏘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뭐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 서구 문명이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는데,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With which its science can cope죠. 그쵸? 예, 바로 그 서구 문명의 과학이 can cope with에 걸리는 거죠.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예. 그 서구 문명의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 이때 이 위치는 problem을 받는 거죠. 그 서구 문명의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trouble. 어떤 이것도 어려움과 또 문제 같은 단어죠. problem이랑.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제예요? for which more than science. 즉,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 seems required.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 문제죠. 트러블이죠. 그쵸? 예,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자, 뭐할수 없어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어떤 사실입니까? 서구 문명이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직면하고 있어요. 바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이 트러블, 어떤 또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이첫 번째 프라블럼은 뭐예요? 뒤에서 꾸며주죠? 그 서구 문명의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과학이 넘어서는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 그쵸? 이것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서구 문명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I believe죠? 예, 내가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There are a number of questions예요. 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에요? That it is no use our asking이죠. It is no use, ing 뭐예요? 뭐뭐해도 소용없다죠. 예, 우리가 질문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이 수많은 질문들이죠. 예, 우리가 물어봐도 소용없는 그쵸? 우리 소유격이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우리가 질문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뭐 때문에? 바로 그 질문들이 can never be answered예요. 결코 답이 대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nothing but인데요. nothing but은 only의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ly. 그래서 또 no more than도 붙여쓰게 되면 only와 같죠? 예, 이것도 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쓰레기가 아니네요. 여기서는 낭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낭비. 낭비나 worry, 걱정이죠. 그리고 불행이죠. 단지 이러한 낭비와 걱정과 불행만이, 그쵸? 불행만이 is caused예요. 약이 되어지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trying to solve.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insoluble problem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낭비와 걱정과 불행, 이러한 것들이 약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자, 젊은 시절에 we are impatient예요. impatient는 이게 patient는 참을성이 있는 건데 이게 앞에 이미 있는 이게 접두어가 이게 부정의 의미죠.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견딥니까? Those죠. 예, 근데 그 those는 누구예요? Are indifferent, 무관심한. 뭐에 무관심해요? Our own tastes, 바로 우리의 어떤 그 기호, 우리의 취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거.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죠, 젊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런데 소년으로서 나는 could scarcely help feeling hostile이죠. 자, 이 scarcely도 이게 no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not help ing예요, 지금 구문이. 자, 그래서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요.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누구에게? Anyone, 사람들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Who was indifferent, 무관심했던. 뭐에 무관심해요? The thing인데, 그것, 이건 뒤에서 꾸며주죠. The thing인데, 어떤 thing이냐? About which I was enthusiastic. 내가 열광하는 것들. 내가 열광하는 것들에 무관심한 사람들 누구든지에게 우리는 적대감, 적의, 그쵸? Hostile.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제가 조금 빠뜨린 해석들이 있다면 궁금하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